돼지가 준비돼 있고 오늘 돼지 목살을 쓸 거예요. 아, 네. 자, 핏물을 좀 빼주는데 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키친타올로만 닦아줘도 돼요. 자, 이렇게. 신상하다. 돼지고기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썰어 먹어도 되는데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눈으로 볼 때 맛있어 보이고 존재감이 있어요. 네. 돼지고기를 먼저 밑간을 해줄 거예요. 밑간을 하는데 돼지고기에 간이 쭉 배면 더 맛있거든요. 아, 네. 네. 여기다 간장이 반 스푼. 네. 돼지고기 잡내를 또 잡기 위해서는 여기도 된장 써요. 네. 된장이 반 스푼. 네, 고추장이 한 스푼, 마늘. 와. 여기도 올리고당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신맛과 그 묵은 맛을 조금 잡아줘요. 네. 근데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쓰셨어요. 네. 그 인위적인 단맛보다 올리고당이 좀 더 건강한 맛이라고 하거든요. 네,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칼칼하게. 그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있고요. 네. 맛은 돼지 목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 생강즙을 마지막에 잡내를 마지막으로 잡아줘요. 오. 이렇게 해서 그냥 부어서 먹어도 지금 주물럭, 주물럭 아니에요? 이거 주물럭이에요. 주물럭 될 것 같은데. 네, 주물럭 주물럭 해주는데 양념 불고기. 이렇게 네. 해도 충분히 간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이걸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맛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육수를 끓여야 돼요. 네. 그냥 멸치 육수예요. 예, 20g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다시마, 홍고추도 그리고 생강. 선생님 아까 그 돼지고기를 양념할 때에도 생강즙이 들어가는데 네. 육수에도 생강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육수에 생강을 넣은 건 멸치육. 멸치가 약간 비린맛이 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작은 네. 그 비린맛도 용납하지 네. 않는 거군요. 디테일에. 아~ 네. 그리고 이제 통후추. 네. 또 예. 네. 대파하고요. 달큰하라고 양파가 좀 하나. 그리고 이제 불을 켜서 육수를 뽑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10분 정도 되면요. 다시마를 먼저 건져주거든요. 명희님 그럼 다시마를 건지고 육수를 얼마나 더 끓여야 돼요? 그 한 20분 정도 끓여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건더기를 건져주고요. 한번 받쳐줄게요. 와. 아, 진한 이 육수 향. 와, 육수 진해졌다. 아, 지금 통후추 향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자, 육수 여기다 다시 넣고요. 아. 흔히들 김치찜 할 때요, 김치 넣고 고기를 바로 넣거든요. 네네. 근데 김치를 먼저 한 20분 삶아줘요. 김치를 먼저? 왜요? 김치하고 고기하고 동시에 넣으면 이 배추가 굉장히 섬유질이 단단해서 잘 안 물러요. 아, 더 오래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기가 씹는 맛이 식감이 덜해요. 아. 그러니까 퍼석퍼석해져요. 고기에 맛있는 육즙이 다 빠져나와서. 아. 그래서 김치를 먼저 한 20분 삶아줘요. 근데 묵은지의 냄새가 육수에 막 배어버리지 않을까요? 끓이면서 그 묵은지의 쿰쿰한 맛 네. 그런 냄새도 좀 제거해주고 그 육수에서 부드럽게 배어서 일반 육수보다 더 깊은 감칠맛이 나요. 네. 그 명희님 아니 집에 만약에 묵은지가 없고 신김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뭐네 먹나요 그럼? 네, 신김치로 하면 돼요. 집에 있는 신김치를 쓸 때는 양념을 털어내고 국물을 짠 뒤 올리고당을 한 큰술 넣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하면 김치가 톡 익었어요. 와, 아니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고 있어요. 아, 맛있는 냄새. 우와. 오, 묵은지 근데. 묵은지만 넣고 끓였는데. 개우는 맛이 올라오잖아요. 네. 개우는. 그다음에 자 물을 쓸 건데요. 물을 바닥에 깔아주면 이게 혹시 배추 이파리 이런 게 눌어서 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무가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조림이 아닌데 물을 깔아주시는 거군요. 주입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얇으니 네, 탈 수 있어서 빨리 탄다. 그다음에 이렇게 양파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요. 오.
파란 물을 아래 깔아 넣으면 정말 단맛이 더 쫙 올라오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맛이 좀 더 고급져요. 과정을 조금만 더 하면. 묵은지를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안친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볼에다가 걸러버리고. 그거 왜 걸러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눅기도 하고 국물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고급진 맛이 아니에요. 깔끔함을 위해서 냄비에 고추씨 같은 걸 다 걸러버리고. 네, 걸러버리고 체에 받쳐서 국물을 깔끔하게. 맑은 국물로 쓴다. 야, 그러면 국물이 엄청 맑겠는데? 그러니까요. 와, 비주얼 끝난다. 여기에다가 양파를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양파를 한 개를 썼어요. 특히 특별히 단맛을 뭐 올고당 이런 거 많이 넣지 않아도 양파의 단맛이 또 있거든요. 있죠, 있죠. 예. 그 양파의 단맛이 의외로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몇 분 익혀요? 20분이요. 20분. 그러면 고기하고 김치가 적당히 같이 익어서 같이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고. 진짜. 예, 김치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와우. 진짜 아주 고급진 요리구만. 그리고 묵은지랑 돼지고기를 같이 쓰셨는데 이제 묵은지가 이제 그 돼지고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의 단맛이 또 묵은지의 신맛을 이렇게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군요. 궁합이 그리고 좋네. 묵은지가 돼지고기의 그 동물성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해봐도 묵은지하고 돼지고기의 구합은 환상이에요. 정말 잘 맞아요. 너무 맛있죠. 예, 천생연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다. 저는 지금 고기도 그렇고 김치도 그런데 지금 밑에 깔려있는 무시가. 무도 맛있어요. 이야, 무맛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네, 잘 익었어요. 맛있는 냄새와 맛있는 소리가. 그다음에 고명으로 올릴 파하고 홍고추, 청고추를 그냥 어서 썰어도 돼요. 자, 이렇게 고명을 얹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홍고추 쓰고요. 와, 김치랑 네. 돼지고기가 만나면은 네. 뭐 답이 있어? 형님 답이 있습니다 형님. 뭔데? 공깃밥 세 그릇. 아 그래? 예. 야 이거 진짜 이건 뭐 그냥 맛있는 거 아니야? 예. 이거 그냥 먹는 순간 기력에 막 샘솟는 거죠. 아유, 돼지고기도 우리 몸에 좋고 김치도 발효식품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묵은지. 돼지 목살찜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하양 명의님의 묵은지 목살찜이 완성됐습니다.